관리한 차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은 병증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화 넣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밑에 부식도 없습니다. 부식 없네요. 와, 깔끔하네요.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자, 카카오모터스 친절한 대표. 자, 연휴 기간에도 제가 출근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도 당연 이제 연휴가 끝난 오늘 이제 첫 출근인데 어쨌든 오늘 연휴 끝난 첫날입니다. 자, 그 주인공 조금 이 가성비 좋은 차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0만 원대 차량. 저희 채널 이제 구독자님들 또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 혹은 뭐 300-400만 원대 차량도 마찬가지고 200-300만 원대 차량이 거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그 중에 한 대 오늘 LPG 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09년 기아 중형 세단 소나타와 동급이죠. 로체 이노베이션. 자, 로체 중에서 가장 신형입니다. 이제 초창기 로체가 2004년 5년 그때 나왔죠. 그러다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되고 난 로체 어드밴스란 모델이 잠깐 중간에 나왔습니다. 뒤 브레이크 대륙등이 조금 다르고 실내 이제 우드 색깔이 좀 다른데, 그 뒤에 나온 최신형 로체. 자, 추성훈이 광고를 했던 바가 있는 차량입니다. 로체 이노베이션. 휘발유 모델, LPG 모델 두 대로 나뉘는데 이 차는 LPG 모델입니다. 요즘 기름값 상당히 올랐죠. 제가 이제 물론 차도 타고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큰 바이크도 한 대 타고 있습니다. 기름을 넣어보면 당연히 이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 차만큼 기름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체감적으로 정말 뭐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3만원씩 논다 하면 평상시에는 3만원 넣어도 가득 차거나 거의 만땅에 근접했다라면 요즘에는 바로 이 기름값이 올랐다는 증거죠. 못 넣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경고등 들어오기 전에 제가 넣긴 합니다만 그만큼 기름값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2만원치를 넣는다 하더라도 게이지 눈금 올라가는 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조금 올랐어요. 자, 요즘 같은 이제 유가가 조금 올랐을 때 LPG차가 또 확 뜹니다. 뜨고 기름값이 내려가면 조금 주춤한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 LPG차를 탔던 분들은 그 경제적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쭉 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차를 바꾸신다 하더라도 다른 차종 혹은 조금 더 연식이 좋은 아니면 그 위급의 LPG 차량으로 타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LPG차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저도 많이 탔었어요. 그랜저 HG 택시 부활도 탔었고 그 차가 막 40몇만 킬로 정도 됐었는데 뭐 한 6,700 정도 이제 한참 됐죠. 지금 이제 오래전에 얘기지만 6,700 정도 주고 뭐 40몇만 킬로 그랜저 HG를 사서 타기도 했었는데 잘 탔습니다. 뭐 키로수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고장 없이 만족하면서 탔었어요. 자, 오늘 자 200만원대 이 가격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차는 여러 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저렴한 가격대에 어찌 보면 연식은 좀 좋습니다. 2009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200만원대 모델 중에서 2004년식, 5년식, 6년식 이런 좀 오래된 모델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차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자, 이 차는 연식에 비해서 그래도 나름 가벼운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타시면서 유류비까지도 어느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세금도 이제 10년이 넘은 차이기 때문에 50%밖에 안 나옵니다. 세차했을 때가 52만원이니까 자 50% 감면 받았다 치면 26만원 정도 되겠죠. 그걸 분기로 나누면 1년 6개월에 13만원, 1년에 26만원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행거리 234,000km 주행했습니다. 연식에 맞는 주행거리입니다. 절대 이 연식 계산했을 때 많은 주행거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오래된 차를 고르시는 분들 혹은 이제 저렴한 차종을 찾으시는 분들 절대 키로수 연연하지 마세요. 이 차가 이제 키로수가 좋게 되면 차가 안 좋아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300만원 넘어갑니다. 돈을 더 주고 좋은 차를 사면 좋은데
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분명 많이 있으니까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차량을 결정하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즉시 정비소로 가서 이제 소모품까지도 확인을 해보고 교환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교체까지 해 놓는다면 더욱더 이 가격 대비 상품성이 올라가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바로 가서 정비소로 가서 확인을 해보고요. 자, 외관 실내 일단 제가 깔끔하게 최대한 만든다고 만들었습니다. 원래 입고 됐을 때에도 상당히 연식 대비는 깨끗한 편이긴 했지만 지금 이제 영상에 나가고 있죠. 자, 지금 상품화가 된 상태 그 이 모습 상당히 깨끗합니다. 자, 외부적으로는 일단 깔끔하게 만들었으니까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비소로 가서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교체까지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쉬었죠? 예, 아, 사장님 잘 쉬었다고 봅니다. 사장님 잘 쉬셨습니까? 아, 저는 굶어 죽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수위가 좀 떨어졌는데 브레이크 오일 괜찮죠? 보시면. 아, 식용유 색깔이네요. 네, 식용유 색깔입니다. 에어클리너. 네. 괜찮죠? 네. 깨끗합니다. 예. 깨끗하네요. 예, 에어클리너. 뭐, 안 믿으시면 또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봐도 예. 깨끗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일 수위 한번 볼까요? 예. 오일 보니까 깨끗하죠? 오, 맞네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예, 예상대로네요. 예상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자, 냉각수가 자, 조금. 냉각수. 예, 어떻습니까? 냉각수가 조금. 예, 안 좋습니다. 아, 색깔이 좀 예. 희덕서거리 하네요. 경상도 예. 말로요. 예. 냉각수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냉각수는 교환해야 됩니다. 냉각수는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냉각수는 바꿔야 됩니다. 자, 아이들베리언하고 예. 네. 다 괜찮죠? 아, 네, 갈라진 데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엔진미도 많이 들리겠고요. 네. 엔진미는 상당히 건강합니다. 네. 예, 파워도 정상이죠? 예. 예, 깨끗하네요. 네. 보시면 파워 펌프 쪽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깔끔하고 파워 예. 고압 보수 예. 바꿨죠. 여기 바꿔도 찍혀 있죠. 예, 홀로그램. 여기 잘 나갑니다. 여기 리베트 부분 그죠? 많이 센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살살살살살. 예. 그 맞습니다. 아까 나왔네요. 아, 예. 관리한 차입니다. 예, 예. 괜찮죠? 네. LPG죠? 네. 예, LPI 엔진이죠? 예, 맞습니다. 나가서 차 쪽도. 자, 이거 조심하세요. 너무 예. 뜨겁습니다. 말랑말랑하죠? 예, 예, 예. 누유 예. 없고요. 부식된 데도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하우징 또 괜찮죠? 예. 깔끔합니다. 예, 하우징. 미션 오일 한번 확인할까요? 예. 와인인지 아닌지. 미션 와인이네요. 아, 다행입니다. 아, 맞습니다. 잠깐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느끼셨습니까? 예, 괜찮네요. 예. 헬프 난리했죠. 예. 여기도 필터가 들어가죠. 예. 예. 이렇게 저쪽에 들어가죠. 여기 보시면 마킹 해놨죠. 예. 빨간색으로. 그렇네요. 필터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한번 손댔다는 얘기. 그렇죠. 가스는 필터가 생명입니다. 필터 자주 바꿔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필터 자주 바꿔주세요. 필터 바꿨네요. 그죠? 네네. 예. 솔레드 밸브 쪽에 필터 두 개 바꿔놨네요. 예. 고압 저압 필터 두 개 바꿔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뒤쪽에도 보면 예. 엔진을 뒤쪽으로 눕었죠? 그렇네요. 노컨 커버와 가스켓 뒤에서 확인하고 그렇죠. 뒤에서 세는 거 보면 되죠.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기 방열판 뒤에. 예. 안 묻었으면 안 세는 겁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누워 있습니다. 나는 마운트도 예, 엔진 마운트도 괜찮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리한 차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관리한 흔적이 보입니다. 미션 뭐. 미션 이렇게 키로 수정해놨고요. 예. 엔진 오일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은 병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적어놓는다는 거 맞습니다. 병적인 살짝이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저라고 예. 본네 쇼바가 예. 살짝 난감합니다. 교환해 주십시오. 저기 얼마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네 쇼바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부동액 하고 두 가지. 배터 괜찮네요.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차 들고. 본네드 쇼바하고 부동액 두 그렇죠. 가지 일단 교환하는 걸로. 본네 쇼바 부동액. 예. 네. 자, 차 올라가겠습니다. 헤드는 25%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예상대로네요. 예, 예상대로입니다. 앞에 라이닝은 바꿔야 되고요. 예, 브레이크 오일 수위 내려갔으니까. 네, 앞타이어는 괜찮네요. 예. TG를 갖다 뽑아놨네요. 그래도 이쁘지 않습니까? TG를. 예. 그치, 돈 들였을 때 또 바꿔놨네요. 예쁘게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그쵸. 괜찮네요. 쇼바 볼까요? 쇼바도 괜찮죠? 예. 누이 없습니다. 예. 예. 앞 라이닝 일단 교환입니다. 네, 예, 뒤에는요? 뒤에 라이닝 네. 예, 80점 드릴게요. 아, 뒤에는 예. 좀 남았네요. 남았습니다. 자, 하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하체 들어왔네요. 아, 예. 예. 이쪽 서스펜션 확인할게요. 쇼바. 예, 운전석. 링크도 괜찮고요. 예. 오미가 볼. 네, 오미가. 핸드 볼 괜찮고요. 예. 로안 볼 괜찮고요. 예. 로안 푸싱. 뒤에 거, 예. 앞에 거, 앞에 저쪽. 조인트 부터도 괜찮고요. 네네. 오미가 부터 괜찮죠. 예. 괜찮습니다. 트지도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예. 자, 미션 쪽 볼까요? 예. 미션 쪽 깔끔합니다. 네, 미션. 네, 미션 깔끔하고요. 예, 이쪽 서스. 네. 네, 쇼바 누유 없습니다. 젖은거 없죠? 네, 맞습니다. 괜찮고요. 네. 좀 젖어 있어요. 네, 괜찮죠. 좀 젖어 있어요. 돈을 좀 벌면 되죠? 예, 예. 괜찮죠. 로아볼도 괜찮죠. 네. 앞에 푸시. 네. 괜찮죠? 네네. 이쪽 푸시 괜찮고요. 예.
스팅기어 부트. 예. 여기 보면 누유 없죠? 깔끔합니다. 예. 깔끔하네요. 예. 자, 보시면 예. 여기 워터펌프 보이시죠? 어? 예예. 예. 이쪽에 보면 워터펌프 보이죠? 워터펌프. 여기 워터펌프. 펌프. 예예. 예. 저것도 갈았죠? 소환 해놨네요. 아, 볼팅 한 점도 있고 괜찮네요. 깔끔한. 예예. 예. 예. 밑에 부식도 없습니다. 부식 없네요. 와, 깔끔하네요. 예. 의외로 깔끔합니다. 예. 그렇죠. 집 하체. 그렇죠. 어시스템 예. 괜찮죠? 어시스템 쪽에도 뭐 예. 터진 거 없고요. 출처 이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링크 볼도 괜찮고요. 예. 부식 뭐 항상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예. 힘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식 되게 괜찮습니다. 예예. 쇼바 깔끔하죠? 네, 쇼바 뭐 유유도 없고. 브레이크 원스터 괜찮죠? 아주 야들야들합니다. 예. 브레이크 원스터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뭐 키로 제한식 대비 이 정도면은 그렇죠. 괜찮고요. 뒤에도 괜찮고 여기도 예. 시스템 괜찮죠? 괜찮죠? 예. 여기 한 번씩 나가는데요. 예. 괜찮죠? 맞습니다. 유니크도 괜찮죠? 유니크 소리 안 납니다. 딱딱하네요. 예, 네네. 유니크 괜찮고요. 예. 아, 저 뒤에 그 그렇게 뭐 크게 상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괜찮고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요.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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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음기도 뭐 그렇게 부식이 많이 안 되네요. 원래 부식. 점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점검 완료했고요. 자, 이 차량 부동액 하고 앞에 브레이크 라이닝 그리고 본네트 쇼바 세 가지 교환을 해서 전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